안녕하세요. 방과후 강사 이컴쌤입니다. 키보드 송. 오늘은 키보드의 기능을 간단히 배워보고, 키보드 송을 불러보고, 마지막에 키보드 송 치트도 풀어보세요. ESC는 명령을 취소해주는 키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ESC 한번 눌러볼게요. 쇽! 하고 눌렀더니, 지금 슬라이드 쇼가 취소가 됐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명령을 취소할 때는 이 ESC를 누르면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토이 프로그램 했었는데 기억나요? 토이 프로그램 할 때도 전 단계 메뉴로 취소하고 싶을 때는 ESC 눌렀었지요. 자, 요번에는 탭키입니다. 탭키는 8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커서가 이렇게 깜빡일 때탭 하고 눌렀더니 8칸씩 이렇게 이동되는 거 보이나요? 많이씩 이렇게 8칸씩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동이 되어집니다. 자, 요번에는 캡스록이에요. 캡스록은 대소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글씨를 A라고 쓰니까 소문자가 나오네요. 그러면 캡스록을 누르면, 대문자 A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A, B, C, D.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캡스록 다시 눌러서 소문자 한번 써볼게요. A, B, C, D. 자, 이렇게 대소문자 바꾸고 싶을 때는 요 캡스록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시프트 뽀뽀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쌍비읍 입력하고 싶을 때 시프트 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비읍 눌렀더니 쌍비읍이 나오지요. 자, 쌍기역 누르고 싶을 땐 시프트 키 누르고 기역. 그냥 기역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시프트 키를 누르면 기역, 쌍기역 이렇게 나오지요. 자, 컨트롤 알트 키는 혼자서는 기능을 못하는 키예요. 어떤 거랑 같이 눌러서 할수 있는 키입니다. 자, 엔터는 명령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커서가 깜빡일 때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와 줄바꿈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바탕화면에서 따닥하고 더블클릭이 잘안될때 엔터 키를 누르면은 명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인서트 키인데요. 요거는 삽입 수정이라는 키인데, 여기 한글 문서에서 내가 글씨를 이렇게 입력을 할때 글씨가 이렇게 뒤에가 이게 밀려나지면서 글씨가 써지는 거고요. 내가 이제 인서트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글씨를 입력할 때 뒤에가 글씨가 지워지면서 써지는 거예요. 한글 문서에서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자, 딜리트 키는 삭제라고 되어 있지요. 해와 구름 별이 있는데, 자, 얘를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어집니다. 쿡 누르고 선택하고 별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이런 식으로 해서 삭제하고 싶을 때는 딜리트 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홈엔드는요. 자, 선생님이 홈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만든 1번 슬라이드를 가지고요. 엔드를 누르면은 마지막에 16번으로 가시죠. 그죠? 이렇게 홈엔드 왔다 갔다 맨 위로, 맨 아래로 이동할 때, 앞뒤로 이동할 때 쓰이는 거고요. 자, 페이지 업, 다운은 선생님이 다운 눌러볼게요. 페이지 다운. 그러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렇게 가시죠? 페이지 업을 누르면은 위로, 위로 이렇게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동하고 싶을 때 페이지 업, 다운을 이용을 해서 하면 됩니다. 오른쪽 맨 위에 숫자 7번 위에 넘나키 버튼이 있고요. 넘나키는 숫자와 방향 키를 바꿔주는 겁니다.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숫자 키로 입력이 되고요. 넘나키 버튼을 클릭을 해서 불이 꺼지면 방향 키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키보드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송 한세번 정도 같이 불러보고요. 마지막에는 혼자, 선생님은 안 부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퀴즈.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혼자서 다 불러봤나요? 그러면 오늘의 퀴즈 풀 시간이에요. 자, ESC 다음에 뭐였죠? 자, ESC 땡땡땡땡 명령 취소죠. 그다음에 태키는 8칸. 그다음에 대소문자 바꿔주는 게 뭐였죠? 캡스락이죠. 캡스락은 대소문자 시프트는 이건 뭐죠? 이 친구도 기억났어요? 뽀뽀뽀 쌍비읍 입력하고 싶을 때 시프트키 누른다 했지요. 다음 컨트롤 혼자서는 못한 게한개또 있었죠? 알트 컨트롤 알트 혼자서는 못해 엔터 명령 실행. 자, 삽입 수정 바꿔주는 게 뭐였죠? 인설트는 삽입 수정. 자, 글씨 삭제할 때 쓰는 거. 선생님이 아까 도형 삭제했었죠? 해, 달, 별 삭제했는데 기억나요? 자, 딜리트지요. 딜리트는 삭제, 홈엔드는 업데이트, 페이지 업다운. 자, 어떤 버튼을 눌러야지 숫자 방향을 바꿔준다고 했어요? 어떤 버튼이죠? 넘락이죠. 자, 넘락 숫자 방향. 자, 오늘 우리 친구들 키보드송 배워봤는데요. 집에서 키보드송 많이 불러보고 꼭 여기에 있는 키보드는 꼭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오늘도 즐거운 방과후 유쾌함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이컴쌤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